네. RFID 베스트 프랙티스 온라인 컨퍼런스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주제 발표입니다. 세 번째 주제 발표는 스마트 이력 추적을 위한 RFID라는 주제인데요. 앞서 이제 저희가 발표했던 자산 관리, 그리고 제조, 그리고 지금 발표할 이력 추적, 그리고 뭐네 번째 발표한 스마트 물류까지 보면은 뭐다 연결되는 분야입니다. 예, 다 연결되고요. 뭐 이력 추적도 결국에는 물류와 연결이 되고, 뭐 자산 관리와도 연결이 되고, 뭐 제조와도 연결이 되고, 어쨌든 이력 추적이라는 게 거의 메인인 것 같아요. 이력 추적이 돼야 나머지들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구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스마트 이력 추적과 RFID에 대한 예, 주제 발표를 한번 전문가분 모시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일리언 테크놀로지 아시아에서 필드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계신 염동석 과장님, 제 옆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오랜만에 좀 뵙게 됐습니다. 요새, RFID, 뭐, 전반적으로 시장, 그, 산업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산업 자체가 이제 자동화라는 대세, 예. 예, 그쪽 방향성은 이제 자동화인데, 자동화를 하려면 어쨌든, 이런 뭐 RFID 시스템이나 RFID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저희는 이제 RFID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RFID도 어쨌든 자동화 이런 큰 트렌드에 충분히 편승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는 로봇, 뭐 AI 자동화가 굉장히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실제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거기에서 RFID는 당연히 이제 베이스가 되는 마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데이터 이력 지금 제가 오늘 그 스마트 이력 추적을 말씀드리면서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뭐 자재라든지 재고 관리를 할때 이력이 있어야 관리가 그렇죠. 수월하고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미래에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은 점점 줄일 수밖에 없고 그거의 기초는 RFID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력 추적이 저희가 이제 이 RFID 베스트 프랙티스 온라인 컨퍼런스를 처음에 이제 기획을 하면서 그 EU에서 이제 앞으로 디지털 제품 여권 DPP이라고 해서 이제 그 법안을 이제 2026년도부터 이제 시행을 할 텐데 결국엔 이력 추적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하나의 제품이 탄생부터 폐기 그리고 재활용까지 그 모든 것들을 고객이며 그 안에 있는 서플라이어들의 정보를 다 바로바로 이제 온라인이든 웹을 통해서 이제 바로바로 이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예. 그리고 탄소 배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어쨌든 순환경제에 초점을 맞춘 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면 이 이력 추적의 어떤 기술적인 생태계적인 기술이 이제 필요한데 그러면 RFID가 충분히 예,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해서 요 프로젝트도 이제 저희가 만들었는데 잘 만든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RFID가 이 DPP의 한 요소 기술로서의 충분한 역할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실 이 이력 추적 관련해서도 결국에 그 RFID의 메인 핵심이 이력 추적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기능적인 역할이 이력 추적이고 결국에는 뭐 DPP라든가 향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에도 이제 이 기술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RFID 이제 이쪽 버티컬에서의 이제 RFID 니즈들 어떤 것들이 좀 있어요? 니즈는 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연락이 오고 있고요. 뭐 의류 쪽은 당연히 이제 많이 있었고, 뭐 철강 쪽에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쓰는 재료들에 대한 그 주머니를 이렇게 좀 분류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쪽도 있었고, 뭐 폐기, 의류 폐기물뿐만 아니라 일반 폐기물에서도 좀 관리를 하고 싶다 이런 쪽도 있었고요. 뭐 야적장에서 있는 파이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물건에 대한 재고를 이제 사람들이 하기가 불편해진 거고 이제 좀 자동화가 당연히 부각되다 보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해외 쪽에서도 연락이 좀 종종 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RFID 베스트 프랙티스 온라인 컨퍼런스는 그래서 중요해요. 예. 네. 여기서 이제 다양한 사례들이 나올 거고,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 사례들을 보고, 아,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제
문의를 당연히 또 하게 될 거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이력 추적과 이제 RFID 관련된 주제 발표를 들어보고 나서 예, 이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네. RFID 스마트 이력 추적 오늘 발표 맡게 된 에일리언 테크놀로지 아시아 염동석입니다. 네, 간단하게 앞에는 이제 RFID 저희 회사와 RFID 소개를 간단하게 할 거고요. 이제 중간에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고 뭐 문제점과 도입 후 장점, 기대 효과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뭐 간단한 이거 여러 번 하긴 했는데요. 저희 에일리언 본사 소개인데 1994년도에 설립돼서 이제 RFID 산업을 선도해 왔고요. UHF 기술을 이제 특징으로 잡아서 전체적인 RFID 모든 하드웨어 장비들을 개발하고 이제 생산해서 저희가 이제 공급까지 하고 있는 네, 업체입니다. 국내는 네, 2007년에 저희가 시작돼서요. 국내에 있는 RFID 산업을 계속 주도해 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RFID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력이 최고 수준에 다다르다 보니까 이제 성능이 좋고 품질이 아주 좋은 하드웨어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에서도 이제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뒤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공급하고 있는 하드웨어 장비들과 소프트웨어랑 뭐 검수기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태그 IC 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세계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제품이고요. 리더기들도 뭐 고정형 리더기랑 탁상형 리더기 그리고 휴대용 리더기 등등 저희가 이제 안테나까지 각 환경에 맞게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어서요. 딱 어느 환경에서는 이것만 쓰십시오가 아니고 저희가 직접 방문을 드리고 그 환경에 맞게 사이즈 및 뭐 수량 이런 거 다 저희가 직접 커스터마이징을 해드리니까요. 그 이외에도 결국은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미드웨어가 이렇게 필요한데요. 그런 것도 이제 고객의 니즈에 맞게 저희가 알맞게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소개를 RFID 기술 소개를 해드리고 적용 분야까지 좀 말씀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RFID를 알고 계신 분들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관심을 갖고 보시는 분들은 아 이게 잘 뭘까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RFID는 네, 말 그대로 라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의 약자로 이제 라디오 주파수를 사용해서 식별을 하는 건데요. 이 기술은 최초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 전투기 피하 식별을 위해서 개발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태그가 너무 크고 가격이 비싸서 보급되지는 일반적으로 보급되지 못하고 군사 부분에서만 사용을 했었는데요. 근데 현재는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태그도 굉장히 작아지고 하드웨어 장비들도 굉장히 좋아져서 성능이 또한 이제 비용까지 절감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RFID가 작동되는 원리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태그나 안테나 리더기 이렇게 하드웨어 장비로 주고받을 수 있는데요. 전자기 유도 방식을 일단 통해서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태그는 RFID 리더기에 있는 전파를 받아서 그 가운데 있는 칩에 있는 정보를 안테나를 통해서 발송을 하고요. 그 리더기는 요거를 받아서 변환해서 정보를 데이터로 갖게 됩니다. 다음은 적용 분야인데요. 요거는 저희가 직접 실제로 다 다뤘던 분야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이 RFID라는 게 딱 어디 어디 틀에 맞춰져 있는 분야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이제 재고 관리라든지 이력 추적이 필요한 분야에는 어디든지 다 쓸 수 있긴 한 프로그램이지만 저희가 직접 환경에 가서 테스트도 해보고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만약에 의뢰를 주신다면 저희가 직접 방문도 드리고 이제 충분한 이제 대화를 통해서 맞춰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의료 관리 시스템이나 뭐 세탁물 관리, 뭐 의료 폐기물 이런 거는 저희가 완전 주로 지금 계속 다루고 있고 팔레트라든가 뭐 자산 관리, 뭐 축산 관리, 뭐 도서 관리, 출입 관리, 뭐 헬스케어, 마약류 관리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의류랑 세탁에 관련해서 스마트 이력 추적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의류 솔루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의류 시스템의 문제점을 말씀드릴 때 저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아이콘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뭐 정품 관리, 재고 관리, 낮은 효율성, 휴먼 에러입니다. 이 네 가지는
뒤에서 한 번 더 바로 말씀드릴 건데 결국은 수동 관리에서 나타나는 다 문제점이긴 합니다. 네, 정품 관리는 이제 정품 제조사와 판매업체 간의 협력이 필요한 일인데요. 이건 이제 사람이 다루다 보면은 결국은 정확성이 실제로 기계를 통해서 RFID 인식하지 않으면은 100%가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생산 단계에서 RFID 기술을 적용하면 정품 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재고 관리에 대해서는 가장 큰 이제 문제점입니다. 사람이 수기로 하다 보면 그 각 작업자의 작업 능률에 따라서 확실히 속도도 달라지고 정확성도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못하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낮은 효율성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작업 시간도 길어지고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게 돼서 당연히 좀 저하가 될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휴먼 에러 적어놓은 것은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100%가 될 수도 있지만 50%가 될 수 있는 정확성 이게 계속 편차가 있다 보니까 기계로 도입을 해서 RFID 기술이 도입됐을 때 일정하게 95% 이상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RFID 도입 전에 그 재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에서 제일 저는 크게 느껴서 이걸 한 페이지를 더 만들어 봤는데요. 이 재고 정보가 부정확하게 실사가 조사가 됐을 때는 그 다음에 재고가 많은지 과부족이 이제 알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어떤 품목이 실제로 없는데 있다고 적혀 있을 수도 있고 있는데 없다고 나오면은 당연히 판매가 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매출이 떨어지고 고객의 이제 만족도와 신뢰도가 감소하게 돼서 브랜드에 이제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도입 목적을 앞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입을 했을 때 이제 고유 번호가 부여가 돼서 사람의 마치 주민등록증처럼요. 그래서 이제 이력이 계속 관리가 되는 겁니다. 어디로 이사했고 어디로 이사했고 그게 저희가 다 이력이 남잖아요. 사람도 그것처럼 RFID 칩이 의류에 이제 부착이 됐을 때 아 어느 공정을 통해서 현재 물류창고에 있다 아니면 매장에 이동을 했다 매장에 이동을 했다면 어느 매장으로 갔고 판매까지 이제 이력이 확실히 되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RFID 태그는 각자의 시리얼 번호가 있어서 확실하게 입출고할 때 정확성을 띄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작업을 효과적으로 이제 단축을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하다 보면 이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이제 편차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잘하는 날도 있지만 잘 안 되는 날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RFID 기술을 쓰게 되면은 네. 효율적으로 이제 단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재고 정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게 이것도 되게 저는 이제 매장을 돌면서 매장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전에는 재고 정리를 한번 한다고 하면 아, 1년에 뭐 언제 해야 되지? 그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뭐 이렇게 4번만 할까? 막 이런 생각도 하시고 아니면 외주업체를 줘서 해야 되는 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또 한번 하다가 중간에 꼬이게 되면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이제 많은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제 RFID를 도입한 업체들은 반품 재고를 정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단축했다고 말하고 당연히 그로 인해 시간이 단축되니까 상품의 이제 회전율도 증가해서 매출도 증가하게 되는 네, 그런 효과를 갖고 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아래는 이제 바코드 사용할 때 이전의 시스템을 말했는데요. 그 앞에 문제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통관리가 좀 어렵고 정품 유통관리가 그리고 상품 재고관리가 부정확하다 보니까 매출에 좀 영향을 주게 되고요. 작업을 이제 사람이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네, 그로 인해서 이제 또 상품 입고 출고 관련해서 오차가 생겨서 네, 재고 관리 및 판매에도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RFID 이력 추적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가 그림으로 좀 그려봤는데 꼭 이렇게만 된다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서 만든 겁니다. 실제로 한 업체에서 쓰고 있는 그 시스템을 저희가 대략적으로 그려봤는데요. 일단 본사와 생산 공장 그리고 물류창고 매장 이렇게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본사에서는 이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는 RFID 시스템을 가지고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태그 발행을 요청을 해서 태그가 발행이 되면 생산 공장으로 전달이 되고요. 그 태그는
생산 공장에서 의류에 하나씩 하나씩 부착이 돼서 각 의류마다 이제 자기 고유 식별 번호를 갖게 되고요. 그 식별 번호를 받은 의류는 포장이 돼서 물류 창고로 이동이 됩니다. 그 이동 과정 중간중간에도 입출고 검수용 컨베이어 게이트를 따라서 혹은 행거 게이트를 따라서 이동될 때마다 공정에 대한 기록이 남게 되고요. 그 이후에 검수를 하고 이상이 없을 때 매장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모든 공정과 과정은 데이터가 이제 본사로도 저장이 되고 각 생산 공장이나 뭐 매장, 하여튼 어느 분들이 찍어도 다 볼 수 있도록 다 기록이 남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매장에서 이제 판매가 돼서 고객에게 나갈 때까지, 그래서 아, 이 태그는 고객에게까지 판매가 됐다, 요 기록까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앞에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긴 했지만 네 가지로 또 제가 아이콘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비용 절감. 네, 그러면서 수익, 이제 매출이 늘어나게 되죠. 자동화라고 적은 거는 이제 RFID 데이터를 얻는 건데, 이제 공정이 프로세스의 속도랑 정확도가 증가한다고 한 것은, 원래 공정은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고 어느 공정에서 오래 걸리는 날도 있고 빨리 걸리는 날도 있는데, 이제 요거를 자동화를 통해서 시간을 일정하게 갖고 가게 되면, 아, 뭐 어떤 계절에 어느 공정에서 좀 이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요런 걸 알면 좀 더 이제 공정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저희가 분석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확도 증가는 그 앞에 수기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기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뭔가 오류가 좀 많고 오차가 많으면 당연히 이제 재고 관리에 좀 어려움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데이터 관리고요. 네, 재고 관리랑 이제 이력 관리를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불법 유통이 방지됩니다. 이게 불법 유통이라고 하면은 뭐 이전에 뭐 매장에서 가져갈 때 뭐 급하게 막 좀 챙겨놓고 몰래 판매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다 이제 이력이 남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이 공평하게 판매를 할 수 있게 됐고요. 도난 분실 방지는 제가 이제 매장 쪽을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각 의류마다 태그가 있기 때문에 갖고 나갈 때 계산이 되지 않은 거는 당연히 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됐고요. 시스템 장점을 이제 그 회사 차원에서 좀 봤는데요. 본사와 생산 공장, 물류와 매장, 이쪽 측면에서 하나씩 좀 봤을 때 장점을 여러 가지 제가 적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를 빨간색 글씨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앞에 뭐 워낙 많이 말씀드려서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본사 측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를 제가 봤을 때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수요 예측과 보다 정확한 공급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적은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전에는 사실 실시간 데이터는 당연히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계절에 어떤 컬러에 어떤 의류가 수요가 더 컸다, 이런 걸 알 수가 없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지나가면서 바로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아, 이 브랜드에서 뭐 이 의류, 이 사이즈 혹은 뭐 이 색상에 관련해서 내년에는 더 많이 만들자, 그래서 생산을 더 많이 시킬 수도 있고요, 미리 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가장 크게 봤어요. 이게 결국 매출과 연관이 되니까요. 다음은 생산 공장 단에서 봤을 때는 상품 정합성으로 분쟁 방지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정합성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맞는 거를 말씀드려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뭐 생산 단에서는 나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받은 쪽에서는 안 맞는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으면은 서로 이게 해결이 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생산과 물류 쪽에서, 본사 쪽에서 이제 처음에 오더부터 생산이 되고 전달까지 됐을 때 정확하게 모든 게 이제 데이터로 관리돼서 더 이상 틀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본사에서 오더를 잘못한 건 본사 쪽에서 책임을 질 수 있고, 아니면 생산이 잘못한 거는 생산에서 책임질 수 있게 딱 이제 파트가 나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물류 창고 쪽에서 보는 건데요. 정확한 입출고 검수를 통한 5배송 물류비 감소,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것도 이제 RFID 태그를 사용하게 되면은 입출고 자체를 사람이 이제 하는 게 아니고 기계를 통해서 한 번에 수십 개, 뭐 수백 장의 태그를 한 번에 읽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도 빨라지고 정확도도 높아져서, 이제 사람이 하던 거를 기계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정확도가 높다 보니까 5배송 물류비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매장 단에서는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리긴 했는데 재고조사 시간 단축이 돼서
가장 편하다고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매장을 좀 전국에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걸 가장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이제 그로 인해서 뭐 업무의 효율이 증대되는, 네,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면 오른쪽에 이제 화살표로 제가 크게 표현했는데, 가장 업체들이 원하는 거는 아, 그래서 우리 비용이 어떻게 절감되느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매출 증대가 되느냐, 이거를 가장 크게 원하실 거예요. 결국 이제 수익이 가장 매출이 중요한 거니까. 근데 저희가 도입을 하고 나서 현재 지금 몇 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면요, 전부 다 이제 작업 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데이터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분석이라든지 혹은 이력 추적에 대해서 전혀 어려움은 없었고 오히려 이제 도움을 항상 줬죠. 그리고 또 재고 조사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하던 거를 이제 기계를 통해서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뭐 일하는 직원들도 편해지고, 네, 뭐 손님들도 원하는 걸 찾았을 때 바로바로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게 결국 매출 증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다음은 다음 파트인 세탁 솔루션인데요. 결국은 뭐 의류 쪽이나 세탁 쪽이나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RFID를 도입하는 건데, 업체들이 원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저희가 다른 색깔의 옷을 입혀줄 뿐이지, 하여튼 원리는 같은 원리를 도입하는 걸로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도 결국은 수동관리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세탁 쪽에서도 이제 인건비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세탁 쪽에서 왜 인건비가 많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세탁 공장들을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좀 많이 봤는데, 그 인원들이 투입되는 것은 세탁기는 당연히 세탁을 알아서 하겠지만 결국 의류를 분류하고 어떤 세탁 방법에서 분류하고 어떻게 짝을 찾아주고 이런 데서 사람의 손길이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요건 이제 RFID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휴먼 에러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데이터 관리 또한 이제 좀 허술할 수밖에 없겠죠. 정확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RFID 태그가 없으면은 도난 및 분실이 일어났을 때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만약에 옷이 컨베이어 이동 중에 떨어졌다, 그래서 구석에 떨어졌는데 당연히 찾을 수 없겠죠, 사람이 바로.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네,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바로 제가 말씀을 다 드려가지고. 다음은 이제 세탁물 시스템 이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어떻게 프로세스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것도 아까 의료 시스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꼭 이렇게만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어느 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원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봤던 거고요. 이제 직접 원하시는 업체분들의 보시고 뭐 방향이나 아니면 혹은 또 어떤 걸 추가하고 싶다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커스터마이징 바로바로 가능하니까요.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B2B로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B2C도 사실 이거와 다를 바는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데요. 일단 최초에 세탁물을 저희가 수거를 하게 됩니다. 수거를 하게 됐을 때 바로 이제 세탁물에 부착되어 있는 태그를 인식을 해서 수량 파악을 하고요. 들어와서 이제 세탁물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세탁물의 태그를 읽어서 뭐 이 세탁물은 너무 많이 빨았다, 뭐 200회가 넘으면 교체를 해줘야 된다, 이런 걸 바로 처음에 오염된 린넨 입고 후 개수 파악을 하면서 바로 그게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아, 이 병원에는 이 수건이 지금 20개 정도가 세탁 횟수가 200회가 넘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세탁업체에서 바로 제조업체에다가 오더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아, 이 업체에 필요한 뭐 무슨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을 나눠서 이 수건을 몇 개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걸 계속 관리가 가능하고요. 이후에 이제 세탁이 되고 나서 이제 태그에 또 다 입력이 됩니다. 아, 이거 세탁이 된 태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건조가 들어가고 이제 포장이 돼서 나가는 과정에서도 이제 태그를 통해서 짝을 찾아주고, 그 이후에 이제 린넨 배송이 될 때도 공정마다 태그 리딩을 통해서 이력이 다 저장이 됩니다. 네, RFID를 사용하면은 이 세탁 과정에서 한 번에 수많은 수량의 의류를 한 번에 식별이 가능하고요. 사람이 해야 되는 걸 당연히 RFID 기술을 통해서 쓰다 보니까 비용이 절감이 되고 속도도 빨라지다 보니까 수익이 극대화 되겠죠. 회전율이 빨라서.
네, 그로 인해서 인한 이득이 많겠지만 저는 또 여기서 데이터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객에서 원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아, 내 유니폼이 혹시 어느 공정까지 갔나요? 언제쯤 나올 수 있나요? 이런 걸좀 물어봤을 때 바로 아, 지금 세탁 공정이 끝나고 건조 공정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신뢰도도 쌓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주위에 좀더 많은 니즈를 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비용적인 부분에서 이게 수치화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한 공장을 토대로 만들긴 했어요. 그 인건비가 한25% 정도 감소가 됐다고 했고 효율성은 60% 됐다고 했는데 60%에 대한 효율성이 뭐라고 했을 때 작업 공정 시간을 말해줬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사람이 한 명씩 그 잡아가지고 펼쳐보고 누구 건지 사이즈 확인하고 아, 이 사람 거다 이런 것까지 다 확인했는데 이제 칩에 그게 다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읽어서 분류가 좀 간편하게 됐고요. 데이터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의류랑 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장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뽑는 건데 뭐 나중에는 더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서 뭐 세자의 양이라든지 뭐 세척된 오염수들도 관리까지를 원하는데 현재는 세탁 횟수랑 날짜, 뭐 수량 이런 거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탁물의 수명을 알아서 미리 부족분을 준비하고 네, 관리를 할수 있는 이런 데이터 시스템이 있고요. 자동화는 저 사진에 좀 작게 나오긴 했는데 저희가 개발한 제품이 클린도어인데요. 저 렉을 통해서 이동하면서 한 번에 뭐 수백 벌의 옷을 한 번에 리딩을 해서 관리를 할수 있게 그리고 아, 이 업체에서 몇 벌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종류 이걸 한 번에 알수 있고요. 다음은 고객 측에서 호텔을 저희가 이제 예시로 뒀어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 호텔에서 보낸 린넨 제품들이 이제 침실이나 이렇게 들어갔을 때 실제로 수건들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 침대 커버가 없어졌다. 아니면 뭐 베개가 없어졌다. 이런 거를 한 번에 이제 퇴실하시고 나서 확인할 때 휴대용 리더기를 통해 한 번에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기대 효과는 공정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기 때문에 세탁 회전율이 증가하다 보니까 더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을 세탁할 수도 있고 그만큼 빠르게 이제 고객한테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매출 증대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력 관리 시스템이 세탁에서 왜 필요한지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왜 필요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공장 측에서도 원했었고 이제 본사 측에서도 원했었고 고객 측에서도 그걸 원할지 몰랐는데 그걸 다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물건을 뭔가 시켰을 때 택배에서 올때한 번쯤은 다 조회해 보셨을 거예요. 아, 내 택배 언제 오지? 내일 올건 알면서도 한번또 보게 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고객 쪽에서도 어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공장 측에서는 대량의 빨랫감들, 세탁물들을 한 번에 어느 공장에 몇 개가 있다 이런 걸 확인해서 다 같이 이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네,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세 번째 뭐 효율적인 공정 확립과 네 번째 회전율 증가 및 공정 추적 가시화가 다 앞에 말씀드리긴 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고객의 신뢰도가 상승하고 공정이 짧아지는 거는 네, 오른쪽에 적혀 있는 비용 절감과 매출 증가로 네, 바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시스템 장비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릴 거고요. 먼저 의류 쪽 관련 장비를 소개해 드리고 세탁 관련 장비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의류 태그고요. 꼭 이것만 있다는 것도 아니고 이 사이즈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환경에 맞춰서 사이즈 변경이 가능하고 또 어떤 재질인가에 대해서 저희도 확인을 하고 다 테스트를 통해서 네, 적용이 되는 거고요. 저희 태그는 이제 케어라벨에 부착할 수 있는 사이즈로 개발이 돼서 이제 다중 인식 성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한 번에 박스에 포장돼 있을 때한 번에 몇 벌까지 읽어내고 이런 거를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둬서 다중 인식이 한 박스에 들어갔을 때한 벌도 놓치지 않도록 그런 태그를 저희가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번호마다 뭐 스타일 코드라든지 색상, 사이즈, 시즌, 뭐 오더 차수 요거까지 전부 다 넣어서 실제로 조회를 했을 때 전부 다한 번에 딱 표로 볼수 있도록 한눈에 저희가 잘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고요.
다음은 휴대용 리더기인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리더기들은 성능이 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잘 리딩이 안 된다는 말도 있는데 저희가 요거는 저희가 사용을 하면서 몇 년 동안 쓰면서 뭐 기능이 떨어지는 일이 뭐 거의 일어나지 않고 아예 안 일어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수초 안에 뭐 1초에 70개 이상 그 뭐 1, 2, 3초만 하면 한 박스는 당연히 다 끝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읽고 정확한 판독률을 보여주는 이런 휴대용 리더기를 저희가 공급하고 있고요. 네, 다음은 탁상형 이제 매직카펫이라는 리더기인데 이 제품은 보통 매장 단이나 작업대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만약에 저 수건이 의류라고 했을 때 매장에서 판매할 때 리딩을 간단하게 해서 바로 판매가 쉽도록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뭐 근처에서 여러 가지를 읽을 수도 있을까봐 저희가 이제 오인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력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센서 모드를 통해서 편안한 모드를 통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RFID 게이트인데요. 요거는 이제 물류창고에서 사용이 되는 이동시에 사용되는 장비들인데 단방향, 양방향 게이트가 있고 이제 그 게이트를 통해서 박스 단위 검수가 가능한데요. 이게 지나가면서 리딩을 바로 하고 그 사진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바로바로 표시가 되고 만약에 태그가 안 붙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바로 이제 경광등에서 이제 알람이 울리면서 뭐 백피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바로 리젝트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요거는 이제 고객의 니즈에 맞게 저희가 세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UPS 장착이랑 행거 트롤 단위 검수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게 의류가 행거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박스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이동식이에요. 다 그래서 라인에 따라서 맞춰놓고 기계를 이동해서 지나가면서 바로 읽을 수 있게. 네, 요거는 저희가 원래 영상을 준비했었는데 이 오른쪽 사진으로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 오른쪽 사진에서 첫 번째 사진에 들고 가신 게 그 휴대용 리더기인데 리더기로 직접 읽으실 수도 있고 그 오른쪽에는 기계 위로 지금 의류가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의류를 쭉 밀면 그 모니터상에 모든 태그가 표시가 되고요. 그 공정은 모두 데이터가 서버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RFID 소터기인데 왼쪽을 보시면 위에 이렇게 하얀색 네모나고 빨간 점 4개 정도 있는 게 보이는데 저거를 이제 선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지나가면서 각각의 자리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좌우로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옷을. 그래서 아, 이쪽에서 분류가 자동으로 될 수 있게. 그래서 옷을 오른쪽 사진에 보면 작업자분이 이제 옷을 들고 그 리더기에 리딩을 했을 때 바로 인식을 해서 그 소터기 위에다 올려놓으면 자기가 스스로 이동을 해서 위치에 원하는 위치에 떨어뜨려 주는 네, 그 작업을 해주는 소터기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세탁에서 쓰이는 클린도어 제품이고요. 이걸 전시회 때 한번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보신 분들은 아마 바로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직접 저 트롤리를 이동해서 그 안에 있는 세탁물의 개수, 어떤 종류가 있고 몇 개가 들어있다 이것까지 다 표현을 해주는데 사람이 한 명이 이제 세탁물을 200개를 읽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한 명이 직접 저 트롤리를 통해서 이동만 시키면 거의 2초에서 3초 정도 안에 뭐 수백 벌의 옷이 바로 리딩이 돼서 네, 굉장히 효율적인 장비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영상인데요. 안에 트롤리를 집어넣고 자동으로 문이 닫히면 안쪽에 있는 이제 안테나 위아래 옆에 다 있고 바로 리딩이 돼서 개수가 쫙 올라가서 아 어떤 제품이 있다 지금 화면상에는 침대 시트 511개 이렇게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전시회 때는 여러 가지 종류를 많이 넣었어요. 그 뭐 백업 커버도 넣고 백업 종류도 여러 가지 넣고 상하이 따로따로 넣었을 때 바로바로 분류가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도움을 주는 장비고요. 다음은 작업 테이블입니다. 요거는 좀 모양을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묶음 단위를 할 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요거 만든 이유는 사람이 결국 포장을 할 때 개수를 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건을 어느 날은 20개씩 묶음을 해야 되는데 21개 넣으신 분들도 있고 계속 장시간 지속되다 보면 17개를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실수를 줄이고자 이제 묶음 단위의 리딩을 할 때 다 묶고 나서 포장을 하시고 저기에 올려놨을 때 바로 이제 1초에서 2초 안에 판독이 돼서 아, 이 수건은 지금 10몇 개입니다 아니면 20개입니다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고요.
네, 바닥면과 이제 측면에 있는 안테나를 통해서 세탁물을 올려놓으면 버튼을 한번 눌러서 바로 네, 리딩이 끝나고 모니터에 결과값이 나옵니다. 다음은 무인 인랜 투입구고요. 이거는 지금 사진 봤을 때 투입구에는 이제 옷을 집어넣는 건데 밑에 모니터가 있고 그 밑에 리더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병원에서 이제 의사분께서 아 이제 수술이 끝나고 가운을 맡겨야겠다 너무 지저분해졌다 했을 때 그 가운을 리더기에다 읽히고 읽히면 이제 모니터에 나오겠죠. 어떤 분의 상의 뭐 가운 사이즈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린넨 투입구에 넣으면은 자동으로 이제 수집이 계속돼서 나중에 트럭으로 이동해서 가져가면은 아 어떤 선생님 카운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겠죠. 그래서 옷에 태그가 있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리딩이 되고 자기만의 관리가 돼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병원 쪽에서는 좀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요거는 전시회 때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보신 분들도 좀 있으시고 못 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아래에 있는 리더기를 통해서 바로 읽고 모니터에 바로 제 정보가 나오고 투입구에 넣으면은 이제 회수가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다음은 열 프레스기인데요. 이게 양쪽에 이렇게 서 찍을 수 있는 기구입니다. 이건 일단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의류 태그를 의류에 부착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재봉이라든지 아니면은 오버라크를 찍을 수도 있고 혹은 파우치를 통해서 이제 달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 열 프레스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 속도가 가장 빠르고요. 이제 떨어지지도 않는 이게 강력한 부착력이 있어서 사용을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영상 안에서도 보시면 양쪽으로 되기 때문에요. 붙이는 작업을 한쪽을 시켜놓고 식는 동안 바로 옆에서 또 찍고 그래서 양쪽을 한 번에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네,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네, 만약 지금 오른쪽에서 열 프레스기가 작동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면은 왼쪽은 또 쉴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 바로 또 왼쪽으로 옮겨서 오른쪽이 식는 동안 왼쪽을 찍고 계속 양방향으로 작동을 시킬 수가 있는 점. 다음은 의류 자동으로 의류를 접어주는 장비인데요. 이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중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장비를 저희가 자료로 준비를 했어요. 오른쪽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사양이 있는데 뭐 중요한 거는 시간당 500벌에서 600벌 정도 작업이 가능하고요. 사람이 접는 것보다 당연히 더 깔끔하게 잘 접고 나중에 이제 포장까지 하고 라벨까지 붙여주는 네 그런 장비인데요. 이것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봉지까지 넣어서 라벨, 뭐 레이저로도 가능하고 라벨도 붙일 수 있고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빠른가 싶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접는 것도 모양도 당연히 더 깔끔하게 나오고 네, 그냥 버튼 올려놓고 버튼만 누르면 사실 되는 거라서 되게 간단한 네,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세탁 다스 시스템인데 요거는 짝을 맞춰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쓰실 때 유니폼 상하의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 환자분들이야 물론 공용으로 쓰시는 유니폼이 많지만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은 개인의 사이즈에 맞게 사용하시고 이름도 적어 놓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제 RFID를 도입하게 되면 뭐 이름을 적으실 필요가 없겠죠. 거기에 이제 누구의 옷이고 누구의 상의 누구의 하의 사이즈 몇 색깔 이런 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세탁이 끝나고 나서 매칭을 할 때 원래는 빨랫감을 큰 마루에 다 뒤집어 놓고 아주머니 분들께서 막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아 이렇게 했고 뭐 어느 날은 빨리 찾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날은 굉장히 늦게 걸리는 날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건 효율이 좀 떨어진다 생각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서 만든 이제 다스 시스템인데 옷을 이제 테이블로 갖고 와서 리딩을 통해서 짝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죽박죽 놓는 게 아니라 짝을 이제 맞춰서 알아서 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에 옷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발표는 마쳤고요. 잘 전달을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스마트 이력 추적과 RFID에 대한 주제 발표를 에일리언 테크놀로지 아시아의 염동석 과장님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제 쭉 들어보니까
그 세탁물 관리는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세탁물 관리 관련해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맞습니다. 네, 그 적용이 되어 왔었는데 국내에서 어쨌든 먼저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신데 지금 시장의 반응은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다 비슷하긴 합니다. 사실 RFID를 도입하는 어떤 산업 분야든지 관심은 갖고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예, 맞습니다. 비용 두려움 때문에 섣불리 시작은 못 하시지만 이제 문의가 많고 실제로 지금 도입하셔서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네, 딱 이력 추적이 되는 것만 해도 이제 어느 공정에 있다, 어떤 업체에서 연락왔을 때 저희 건 언제 되어 있을 때 대답을 못 해드리잖아요. 아,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되면 뭐 알려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아, 어느 공정에 있기 때문에 언제쯤 끝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고객의 신뢰도가 증가되는 게 굉장히 저는 네, 좋게 들었습니다. 얘기를. 그러니까 상당히 ROI도 빨리 얻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라고 생각도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원도 투입되는 인원도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하다든가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도 이제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그 ROI가 되게 명확하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특히 뭐 같은 뭐 업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의료 쪽에서도 그런 ROI가 명확하기 때문에 네, 한번 순식간에 이렇게 확산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게 예전에는 시작이 결국 가장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업체에서 시작을 하고 아 이게 맞나? 그럼에도 두려움은 있었어요. 어느 업체가 성공을 했지만 우리는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많았지만 결국은 너무 극명하게 이제 매출이 증가되는 것과 인건비를 절감하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안 하시면은 뭐 어쩔 수는 없지만 꼭 하시면은 손해보는 일 없다고 저는 꼭 생각을 하고요. 네네. 네, 결국은 필요한 게 정확성, 데이터 수집 이런 건데 RFID가 없으면은 사람 손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이게 뭐 디지털 전환,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많은 산업에서 그리고 예. 뭐 인더스트리 4.0, 4차 산업혁명 시대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어떤 기술 혁신적인 기술과 ICT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서 뭐 생산성이든 효율성이든 비용 절감이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내가 먼저 해볼까? 라는 부분들은 약간 좀 이제 관망하는 자세들은 아직도 있기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맞습니다. RFID 기술을 대할 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피부로 맞습니다. 느껴지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진입 장벽을 좀 낮추는 부분들 또 어쨌든 업계에서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맞습니다. 많이 알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예, 예 맞습니다. 그 지금은 그래도 몇 년 전에 비하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업체들이 대규모 큰 업체, 대기업에서도 많이 도입을 해서 알고 있다 보니까 좀 더 다가온 느낌은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실제로 연락을 주고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들 좀 두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릴 때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환경을 보고 실제로 도입을 했을 때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저희가 확인을 해드리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저희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은 아 사용을 하셨을 때 큰 이득이 없을 것 같으면은 저희도 추천을 드리진 않는데 이제 이득이 결국 있고 ROI를 금방 이제 충족시킬 수 있는 업체라고 느껴지면 저희는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고 뭐 딱 틀에 맞춰서 아 뭐 공장이 두 개면은 리더기는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이런 식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제 천장의 높이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하게 되면은 고객의 신뢰도는 점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POC를 뭐 어쨌든 고객이 이제 인정할 때까지 네. 예. 물론 그게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지만 예, 간단한 POC는 언제든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어쨌든 RFID가 도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환경인지 이게 우리 거를 RFID를 관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참 힘드시겠지만 그러면 전문 업체들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맞습니다. 예, 뭐 그렇게 크게 돈 드는 건 아니니까 아, 전혀 돈 드는 건 없고요. 궁금하시면은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고 문의를 주시면 그 문의 내용을 토대로 뭐 이제 전화 통화를 나누고 나서 뭐 일정을 잡고 실제로 환경에 바로 어떤지 확인하러 저희가 가서 사용이 가능하다 안 하다 여부도 알려드리니까요. 그런 걸 너무 부담을 안 느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예. 그
지금 시청하시는 분이 그 회사의 디지털 전환의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한번 뭐 도전을 해보고, 물론 이제 그 도전이 이제 혼자만의 하는 게 아니고 업체 다양한 분들이 이제 도움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요. 네. 네.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RFID 베스트 프랙티스 온라인 컨퍼런스의 스마트 이력 추적과 RFID에 대한 주제 발표, 에일리언 테크놀로지스 아시아의 염동석 과장님과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